가톨릭 여왕 이사벨 1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가톨릭 여왕이란 별칭이 붙은 스페인의 여왕이었던 악녀답지 않은 악녀 이사벨 1세의 악행을 테마로 진행합니다. 이사벨 1세는 1451년 4월 22일에 스페인 마드리 갈대 라스알 타스토레스란 곳에서 출생하였고 53세가 되는 1504년 11월 26일에 역시 스페인에서 사망합니다. 이사벨 1세는 트라스타마라 왕가 출신의 카스티아 여왕으로 1474년부터 사망한 1504년까지 30년간 재위하였고 남편인 페르난도 2세와 함께 부부 군주였으며 가톨릭 군주로 불립니다. 그 당시 이베리아 반도는 카스티아레온 왕국, 아라곤 왕국, 나바라 왕국, 포르투갈 왕국과 그라나다 왕국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사벨은 당시 카스티아 연합왕국인 아빌라에서 카스티아의 후안 2세와 그의 두 번째 부인인 이사벨 대 포르투갈 사이에서 장녀로 태어났는데 그의 생모는 포르투갈의 국왕인 주왕 1세의 손녀였습니다. 이사벨이라는 이름은 어머니의 성에서 계승된 것이며 어머니의 성이 계승된 것은 이사벨 1세가 7대째였고 그의 부계는 카롤링거 왕조의 먼 외 후손인 이탈리아 군주 베렌가리오 1세의 후손이므로 이사벨은 부모 모두 공이 왕가 가문의 피를 이어받은 전통 왕가녀였습니다. 이사벨 1세는 정략 결혼을 피해 몰래 도망하여 아라곤 왕국의 페르난도 2세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사벨의 결혼 소식을 들은 엘리케 4세는 격노했는데 그 이유는 토로스 대 디산도 협정에 따라 엘리케 4세가 동의하지 않는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조약을 파기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엘리케 4세는 이사벨이 가지고 있던 왕위 계승권을 박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1474년 12월, 이사벨 1세의 왕위 계승권을 박탈했던 카스티아의 엘리케 4세가 사망하자 이사벨 1세와 그의 이복 오빠 엘리케 4세의 딸 후아나 간의 왕위 계승 다툼이 벌어졌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후아나가 엘리케 4세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후아나가 엘리케 4세의 친딸이 아니었다는 것이 확실했던 이유는 당시 엘리케 4세는 성불구자였기에 후아나의 생부는 벨트랑이라는 초대 알부케르크 공작이라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1479년 시아버지인 후안 2세가 죽자 남편이 페르난도 2세가 되어 아라곤의 왕위를 계승함으로써 카스티아와 아라곤 연합왕국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는 곧 지금의 스페인인 에스파냐 왕국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는 아직 두 지역이 정식으로 통합된 것은 아니었고 실제로는 두 지역의 군주들끼리 결혼한 사이일 뿐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사벨과 페르난도라는 두 군주의 공동통치라는 성향을 띠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옳은 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후에 이사벨이 죽은 다음 상속 문제가 터지게 된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당시 이사벨은 자기는 왕비가 아닌 여왕이고 남편인 페르난도보다 연상이라는 것을 항상 내세웠다고 합니다. 남편인 페르난도는 무슬림과의 전쟁을 누비고 다녔는데 이사벨은 이 같은 이슬람과의 전쟁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따라서 남편을 위해 군자금 등 군수 물자 조달에 국력을 쏟아 부음으로써 1492년 이베리아 반도 남부의 이슬람 국가인 그라나다를 점령함으로써 레콩키스타를 완성하였고 이베리아 반도가 이교도인 이민족들에게 800년간 당하고 있던 외세 통치를 종식시킴과 동시에 이슬람 세력들을 완벽하게 몰아내버리는 놀라운 업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레콩키스타는 이베리아 반도 지역의 기독교 왕국들이 이슬람 왕국과 싸워 이슬람 세력을 이베리아 반도에서 몰아낸 전쟁을 이루는 말이고 재정복을 뜻하며 한국어로는 국토 회복 운동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 시기에 이사벨 1세는 콜럼버스의 신학로 개척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면서 유럽 전역의 신대륙의 존재를 알리면서 해외 영토 개척의 기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사벨 1세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콜럼버스는 1492년 10월 12일에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였으나 이 발견은 그가 귀국한 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간의 영토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분쟁은 1494년 토르데시아스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원만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콜럼버스의 이 신대륙 발견은 훗날 해외 식민지 개척 시대를 열게 되어 스페인이 번영할 수 있는 토대를 16세기에 이룩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수백 년에 걸친 레콩키스타를 남편과 함께 승리로 마무리 지은 이사벨 1세는 곧이어 스페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강제로 개종하도록 종용하거나 그게 싫은 경우 4개월 내에 떠날 것을 명령하는
알함브라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사벨이란 악녀가 알함브라 칙령을 내리게 된 진정한 목적은 오래도록 지속된 전쟁으로 인하여 부족해진 국고를 채우며 동시에 공신들에게 포상으로 내려줄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재산을 수탈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벨 1세는 알함브라 칙령을 내릴 때 명목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도 했지만 실상 4개월이란 짧은 기간 내에 그들이 보유한 막대한 재산들을 모두 처분하거나 국외로 유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스페인의 인구는 1천만 명이었고 유대인들 중 스페인을 떠난 숫자는 전체 인구의 1.7%에 불과한 17만 명 정도였지만 떠난 이들 대다수가 상공업자들이었고 따라서 금융과 유통망을 거의 모두 장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추방 이후부터 스페인의 경제는 침체가 시작됩니다. 이때 부유한 유대인들은 포르투갈 군주였던 주왕 2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대다수가 포르투갈로 이주하여 정착하였습니다. 이사벨 1세의 평판은 극과 극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가 유럽의 10대 악녀로 등극하게 된 동기가 곧 유대인들에 대한 알함브라 칙령에서 비롯되었고 당시 강대국이었던 포르투갈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시도한 혼인 동맹에서 일어난 악행 역시 유대인과 관계된 문제였습니다. 이사벨 1세는 포르투갈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큰딸을 포르투갈의 마누엘 1세와 결혼을 시키게 되는데 이때 이사벨 1세가 내세운 결혼의 조건 중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며 요구한 것이 포르투갈 국내의 유대인 추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혼인 조건은 1506년 리스본의 유대인들에 대한 대학살을 일으키는 엄청난 비극을 조장한 결과를 낳았고 이때 유대인 7천여 명이 억울하고 잔인한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희생시킨 유대인 7천 명의 규모가 엄청나 보이지만 이때부터 시작되어 이사벨 1세가 악녀로 각인되기까지 희생시킨 유대인들 수와 비교해보면 한마디로 세 발의 피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사벨 1세라는 악녀는 자신의 힘으로 통일 스페인이라는 가톨릭 국가를 탄생시키게 되었을 때 비가톨릭 신자들인 유대인과 무슬림들에게 강제로 개종을 하도록 억압하였습니다. 이때 이사벨 1세는 자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나 무슬림들을 잔혹하고 가차없이 숙청해버렸고 이 과정에서 개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살해당한 숫자가 20만 명을 웃돌았다고 합니다. 사실 유럽 내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의 고난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었고 후에 무슬림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탄압을 피해 나갈 수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흔들림 없는 종교 개념은 곧 그들의 비참하고 억울한 삶의 경로가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근대에 저질러졌던 독일의 히틀러에 의한 유대인 탄압 역시 이사벨 1세 시대의 상황과 진행 방식이 거의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시작되어 종교적인 문제를 이유로 본격적인 탄압이 이어져 나갔고 중국에는 잔인한 말살 정책으로 끝을 맺은 상황이 거의 흡사했으므로 결국 히틀러는 이사벨 1세의 행위를 답습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론을 해보기도 합니다. 실상 이사벨 1세는 이 유대인 탄압 문제만 없었다면 스페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매우 훌륭한 여왕으로 받아들여 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실상도 어지럽고 복잡했던 당시 스페인을 하나의 통합 국가로 만들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공을 세운 군주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한 인간의 칭찬받을 만한 행위나 결과에 대해선 크게 부각시킨다거나 여론을 조성시키는 행위에는 인색하고 오히려 한 인간의 행위 중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는 악행이나 잘못에 대해선 매우 민감한 대처를 하는 게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벨 1세 역시 그녀가 한 행위 중 꽤 쓸모있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상 유대인들의 탄압권에 대해서는 상쇄 역할도 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스페인에서조차도 절대로 그렇게 너그러운 평판은 해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이사벨 1세란 여인이 실상 악녀답지 않은 악녀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고 또 그렇게 각인되어 버림으로써 사실상 조금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악녀 시리즈는 오늘 방송한 이사벨 1세를 끝으로 마무리하기로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